재벌 딸. 코스닥 상장 패션 회사 오너. 안 궁금하오. 아무튼 중요한 건 제비가 자유롭게 강남 컴백할 때까지 흥부가 섬세하게 케어해줬던 것처럼 그쪽도 내가 무사히 돌아가게 도와달란 거죠. 그럼 내가 아주 통 크게 은혜를 갚을 거고. 지금 나와 협상을 하자는 거요? 말하자면 그러네요. 서로가 윈윈 하는 협상? 거절이요. 왜요? 은혜를 갚는다니까?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니까. 아유, 집에 계신 줄도 모르고 한참 찾았습니다. 저 굴뚝서 연기라는 거 보고 여기 계신 걸 알았지 뭡니까? 기쁜 소식입니다. 그 남조선 에미나이.